스피키 스승의 날 특집 선생님 유형.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지? 응 맞아. 야 오늘 집에 가서 떡볶이 시켜 먹고 놀래? 엄마한테 용돈 받았어. 좋지요. 자 오늘 배운 데까지 문제 풀어오세요. 한 20쪽 정도 되겠네. 그리고 내일까지 소설책 읽고 독후감 써오는 거 잊지 말고. 헐, 숙제 언제 다 해? 너 아직 독후감 안 썼어? 난 어제 다 했는데. 나 한 페이지도 안 읽었어. 망했다. 아, 맞다 맞다. 숙제가 하나 더 있어요. 반장, 이 프린트지 나눠줘. 내일까지 이거 다 풀어서 가져오기. 저걸 언제 다 해? 난 망했다. 아, 숙제 많다. 자, 이번 시간은 자습이니까 각자 공부할 거 꺼내서 공부해. 아싸, 자습. 몰래 화장고 쳐야지. 야, 오비키. 너 공부 안 하고 뭐해? 선생님이 자습하라고 했지 언제 화장 고치라고 그랬어? 너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쌤통이다. 야 웃지 말고 우리도 빨리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자. 저 선생님 진짜 무서워. 자, 페이지 12쪽 피면은 여기 맨 첫 번째 물어봤어요. 선생님, 오늘 스승의 날인데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라. 또 선생님이 막년에 개그맨 뺨칠 뻔한 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선생님이 너네만 할 때 유행하던 얘기 한번 해줄까? 네! 네! 선생님 어렸을 때는 최불암 시리즈가 유행이었어. 너희들 최불암 아저씨 다들 알지? 하루는 최불암 아저씨 부인이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야. 여보, 당신은 못 먹는 거 없죠? 감자, 두부, 양파 못 먹는 거 있어요? 그랬는데 최불암 아저씨가 뭐라 그랬게? 하나, 둘, 셋. 아, 되게 재미없네. 야, 비키야, 너 요새 틱톡에서 잘 나가더라. 선생님 한번 출연시켜줘. 선생님도 이거 같이 찍으실래요? 자, 찍을게요. 3, 2, 1. 오비키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오마이비키. 아 선생님 이게 아니라 구독 이거를 구독 아, 구독 아. 이렇게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구독해요 제가 하면은 구독 알겠어요.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박자가 조금 늦은데. 3 2 오비키 구독해요 구독. 좋아해요. 아니 구독해요 하면은 구독이라고요. 아, 구독 아셨죠? 구독 다시 바로 구독. 3 2 1 오비키 구독해요 구독.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 마이 비키 구독. 자 오늘은 35쪽. 아이 글씨가 왜 이렇게 작냐? 안 보이네 안 보해. 15번 좋아요. 읽어보세요. 산수의 꽃 이른 봄 햇살이 씨앗을 지었다. 아이 선생님 선생님 괜찮으신가? 힘드신 것 같은데. 10번에 답이 뭐지, 반장? 1번이요. 어? 몇 번이라고? 1번이요.
안 들려? 크게 말해봐. 1번이요. 아, 아, 1번이라고? 아우, 답답해. 아이고, 답이 안 보이네. 자, 이거 정답이 1번이라고 써있니? 봐봐. 얘들아, 이번 시간은 자습이니까 각자 필요한 공부해라. 선생님은 하도 운동만 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하다. 선생님이랑 대결할 사람? 그래, 반장아. 저요? 선생님이랑 팔굽혀펴기 대결 한번 해볼까? 아, 네. 살살 하자고. 남반장, 너의 사복을 입고 있어. 아, 저 교복이 너무 작아졌어요. 너 왜 이렇게 치마가 짧아?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너무 나와서 치마가 올라갔어요.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노래? 아, 너 왜 이렇게 다리 커? 엄마가 다리 너 왜 이렇게 커요. 머리가 커? 엄마가 머리가 너 왜 이렇게 흰 머리가 많아? 너 왜 이렇게 피아노를 잘 쳐? 너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해? 너 왜 이렇게 춤을 잘 춰?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수업 잘 받았지? 네. 근데 너네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니? 오늘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백설아, 오늘 무슨 날이냐? 오늘? 모르겠는데. 무슨 좋은 날인가? 오늘 5월 15일인데. 너네 모르니? 5월 15일? 아! 로즈데이 다음날! 아, 어제 리온이 누구한테 고백한 것 같던데. 잘 됐는지 모르겠네. 모르는구나. 그래, 잘들 가, 얘들아. 네, 네, 안녕히 가세요. 까똑. 선생님, 저희가 스승의 날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줄 아셨죠? 우리 학교 끝나고 다시 교실에 다들 모였어요. 이 영상 찍으려고요. 선생님, 항상 말썽만 부리는 저희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희 이제부터는 선생님 속 안 상하게 지각도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을게요. 선생님, 감사하고 항상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내. 여러분, 이제 곧 스승의 날이에요.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봐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은 누구예요? 댓글로 남겨주세요!